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목회자들의 휴식과 회복, 묵상을 위한 플리머스 청교도 유적지 탐방이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주간으로 8월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열렸습니다. 이번 탐방은 총 43명이 참가했고 플리머스 플랜테이션 청교도 무덤, 메이플라워 2호, 플리머스 락, 바다를 따라 산책하는 절벽 산책 코스, 클립 워크, 홍해처럼 갈라지는 모세의 섬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탐방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영적으로, 심신적으로 매우 유익했고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새로운 힘을 얻고 영적인 소망을 갖게 됐다는 의견을 말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앞으로 신앙에서 청교도의 신앙을 배우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또 심신적으로 매우 유익했던 여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CBSN 사장 문석진 목사는 이번 탐방은 청교도들이 건국 조상이 된 사연과 족적을 탐사하고 청교도의 신앙과 비전을 체험하며 함께 걷고 묵상하는 값진 여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BSN은 2차 청교도 유적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할렐루야대의 마지막 3차 준비기도회를 8월 26일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열었습니다. 할렐루야대의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는 현재 순조롭게 모든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저녁 9시 5분 동안 기도하는 9.11 긴급기도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교회가 백불 후원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021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대회는 9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과 12일 주일 오후 5시 뉴욕 장로교회에서 양창근 파로가이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열립니다. 대회 전날인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뉴욕 대안교회에서는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를 위한 셔틀버스가 집회 시작 1시간과 30분 전에 한양마트, 공영주차장 베이사이드 3원각에서 대회 장소인 뉴욕 장로교회까지 운행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718-279-1414로 문의하면 됩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는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를 개최합니다. 목회자 세미나는 13일 오전 10시 뉴저지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 진유철 목사는 2007년부터 나성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고 남가주 교회협의회 회장,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주성시화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진 목사는 순복음신학교와 리전트 신학대학원, 베데스다 신학대학원, 휴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1987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브라질 상파울로 지역교회에서 선교 목회를 했고 나성 순복음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17년간 파라과이 선교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의 자살폭탄 테러를 이슬람 국가 호라산의 소행이라고 지목하고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군사 보복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국인과 현지 조력자를 대피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2001년 시작된 20년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목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폭 테러 후에 백악관 연설에서 테러범들이 카불 공항을 공격했고 정보 당국은 IS 지부를 자처하는 호라산 ISK의 소행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후에 서방의 긴박한 대피 작업이 진행 중인 카불 공항에서는 이날 이딴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현재 미군 13명을 포함해 확인된 사망자만 해도 90명에 달합니다. 13명의 미군 사망은 2011년 4월 8명이 아프간전에서 희생된 이후 최대 규모의 피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을 감행한 사람들을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군 지도부에 ISK의 자산과 지도부, 시설을 타격할 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